방송에 고양이 나오고 있어. 내가 머리 따줄게. 참기름 짜는 것 내가 같은데. 우리 짜줄게 내가. 국 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참기름 같은 거. 지금 그르릉 거리고 있어. 헤어스타일 만들어주고 있어, 헤어스타일. 리옹스. 리옹스, 엉스, 자, 어찌됐건 피파는 그러하군요. 쉽지 않은. 근데 여기 지금 발칸 못 오시는 분또 계시나? 아우, 털 날라댕긴다, 야. 뭐, 자, 포도고리 차에 있습니다. 이거 김효식님은 뭐예요?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뭐 하는 거지? 김현우님 라이브 찾았어요. 나? 내거 끄라고? 내 거는 굳이 킬 필요는 없지. 자, 같이 운행하시는 분들만 디스코드 권한 드리고 있습니다. 네, 노은청님 반갑습니다. 근데 뭐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안 정했는데? 너무 작다. 메뉴에 박과장, 달리는 평택버스님, 생추님. 게임에 들어오셔서 디스코드 권한 달라고 하십시오. 비밀번호 빨리빨리입니다. 비밀번호 빨리빨리. 아, 이제 갔다. 아, 갔다. 여기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다 그랬는데.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딘데요? 경로는 찍고 가야지. 여기 거라서 버스 정류장이 이건 뭐지? 그냥 자유시점으로 보기만 해도 될것 같아요. 보기만. 자유시점으로 봐 보기만 해요. 맞다, 자유시점 하면은 우리 강퇴하기로 했잖아요. 아, 맞다. 아, 괜히 얘기했다. 아, 몰래. 맞아, 자유시점 하면 우리 강퇴야.
가짜님이 만드신 거잖아. 가짜 가짜표 가짜표 그 법률을 만들어서 법률을 여기가 사진 찍는 데가 있네. 가짜님 올리시는 멘트님이 되게 떠나셨던 댓글도. 뭐 무슨 얘기야? 막 댓글이 엄청 많던데 올리시는 분.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그게.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를 따르라.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선생님들 지금 여기 프리어드 써먹나요? 왜 이렇게 다들 여기는 랭글러의 8인 콤보입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시점 이동하시면 안 되고요. 또 뭐 하면 안 됐었지? 우회전할 준비하세요. 아, 세이브 로드 하시면 안 되고. 세이브 로드는 평택버스 님이 만드신 건가? 이쪽이야, 이쪽. 이쪽에 이쪽 와 봐요. 이쪽 와 봐요. 나를 따르라. 재미난 곳에 갈 것이다. 재미없으면 FC24로 넘어간다. 재미없으면 계속 게임을 바꿔. 저쪽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왼쪽 차선 유지 후에 아, 이게 핸들이 흔들리지? 아세토 한번 하고 나면은 핸들이 이렇게 흔들려. 좌회전 하세요. 세이브 로드 금지령이다. 세이브 로드 금지. 세이브 로드 금지. 시점 이동 금지. 또 뭐 할까? 또 뭐 있지? 노잼 토크 금지. 로터리에서 네. 두 번째 출구로 나가세요. 버스 터미널 가고 있었어요? 여기 버스 터미널이 있었어요? 오른쪽 차선을 유지하세요. 지금 나가세요. 강준님 차를 세워놓고 가시면 감사합니다. 네네, 민건님 반갑습니다. 우리 축구 잘하는 상춘님. 상춘님도 얼티메이트 모드 하나? 하면은 나 저기 오늘 방송한 거 처음 거 봐봐요. 되게 재밌어. 엄청 잘하는 친구랑 거의 점수는 6대3이었지만 그래도 좀 대등하게 했죠? 그랬어? 지금 이거 지금 수동으로 해놔가지고 지금 기아가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야야. 자 우리 저기 관광지로 빨리빨리 넘어가서 고객분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거 와보면 알아요. 와보면 알아. 시작됐어요 지금. 나 이거 수동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기아를 좀 수동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거. 아니 저 오토로 바꿔야 되겠어. 오토로 좀 바꿔야겠어. 수동으로 바꾸면 어떡하나. 가짜님 누군지 모르겠어. 오늘은 또 뭐해? 또 바꿨어 아이디? 쏘리. 가짜 없는데? 오.
맨날 그렇게 아이디를 바꾸면 내가 못 알아봐서 보고 권한을 못 줘. 지난번에는 관리자였다가 뭐 내가 몰라서 못 줘. 몰라서 어쩔 수 없지 뭐. 몰라 계속 헷갈리라 그래. 계속 마이크 권한 달라고 계속 쓰기나 해. 그래서 몰라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난 못 알아듣겠어. 난 가짜 있어야 난 줘. 와 이게 풍경 봐. 풍경 관광지 같죠? 근데 여기서 사진 찍으라는 그룹은 어떡하냐? 차를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바과장 잠깐만 여기 잠깐 멈출게요. 아니 여기서 여기서 사진을 찍으라고 하면 어떡해. 모라치차 브릿지 다리 위에서 한번 찍으세요 사진.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사진 찍고 다시 출발합니다. 여기 사진 찍는 곳이 있어. 빨리 찍으세요. 형택버스님은 왜 거기 있어요? 아 형택버스님은 비엘로 홀레로 빠른 이동을 해서 오세요. 거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 기아 그랜버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재밌긴 한데 일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워. 일도 같이 받으면 좋을 텐데. 네, 아니야 나 그냥 핸들로 왔다 갔다 한 건데. 그래? 오케이 민권이 지금 저기 TMP 들어가봐요. TMP 무슨 이벤트 하는데요. 아 어지러워. 프리롬 아니 도대체 무슨 컨셉인지 모르겠어. 프리롬 서버는 그냥 계속 시끄럽기만 할 것 같아. 아니야 난 재밌어. 난 TMP도 재밌고 8인 컨보이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가만있어봐. 얘네들이 뭐한대? 얘네들이 서로 사귄다 얘네. 아니 인사를 여기서 하시면 어떡해. 아하 이거 진짜 나랑 부탁식을 여기서 보면 어떻게 이거. 아아 일단 지나갈 수 있다. 아 이 아저씨 어디 찍어야 돼? 길 모르잖아. 내가 알려줄게요. 네 몰라요. 어디로 네, 가세요? 따라오십시오. 얘는 앞지르고 그래요. 여기가 프리롬 서버고만 뭐 여기 빵빵 프리롬 서버는 어떠냐면 지금 계속 이래 빵빵 계속 빵빵거리고 있어요. 빵빵아 갔다니 여기서 빵빵아 이래. 박과장 오늘 기분이 좋은데? 아 맞아요 저 기분이 왜 이렇게 오늘 시험, 좋아요 오늘 기분이? 시험 봤는데 잘 봤거든요. 아 시험 잘 봐서 오늘 저기 기분이 좋구나. 네
그래서 계속 그러 그렇게 그러는구나. 뭐, 아이 지금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예예 지금 8인 콤보이 하고 있습니다. 8인 콤보이 그랜버드 기아 그랜버드 지금 새롭게 다운 받으셔야 돼요. 그랜버드 평택 버스님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아까 순간 이동하셨더라고요. 그 자유시점 말고 빠른 이동. 빠른 이동 거기 아까 그 홀레 네, 거기로 오셨구나. 네, 잘했어요. 아야야. 평택 버스님 쭉 가요. 쭉 가. 쭉 가. 거기 내가 찍어놓은데 거기서 사진 찍으면 이뻐. 여기 한번 가서 사진 한번 찍으십시다. 여기도 풍경 좋다. 수학여행 온 거 같죠? 와우 와우. 오랜만에 그랜버드 운행하고 있습니다. FC 아. 하다가 그랜버드 하다가 TMP 하다가 오늘 짬뽕이네. 짬뽕. 오늘 다 짬뽕이네. 내일은 그러면 정상 운행하십니까? 내일은 TMP 정상. 해야죠. 내일은 TMP. 아, 깜짝이야. 왜 갑자기 멈췄어? 먼저 가라고? 내가 먼저 갈게. 뭐야? 왜 저래? 뭐야?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박 과장 또. 오오오. 뭐야? 아이고, 그래, 선생님. 자, 박 과장 또. 잠깐. 깜빡했죠 지금. 다른 방송 하시는 분인 줄 알고 지금. 랭글러입니다 박과장님. 랭글러예요. 랭글러의 쉽게 같이 합시다 디스코드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하다. 옛날에 비해서 점점 어려워져. 뭐 하면 안 돼 자꾸 뭐가 생겨. 자자 열어놨어요 다시 박과장. 그래요 아쉽겠다. 아까 전에 박과장이랑 또 한 게임하고 열로 올려 그랬는데 버그가 나는 바람에. 와우 TMP에서 복사하겠습니다. TMP에서는 뭐 룰도 없고 그러면 그냥 막 들이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오늘 저 한번 그냥 냅다 그냥 에? 난 도대체 무슨 컨셉인지는 모르겠다. 오늘 자 오늘은 내가... 저기 관광지 왔습니다. 관광지 여기 수학여행. 저런데 느그리노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기 앞에 보면 평택버스님 앞에 보면 저기 사진 찍고 영상 보는 데가 있어요. 나 저기가 궁금해서 와봤어. 이게 그 유로트로 거기 로딩 화면에서도 집 라인 타는 거 나오잖아. 여기 나오잖아. 여기 지금 집 라인 가잖아. 여기. 안 보여요. 왜 안 보여? 보이네. 딱히 보이네. 여기. 집 라인 타는 게 여기 딱 있더라고. 여기 봐봐. 가시잖아. 여기 가잖아. 오, 지금 무섭겠다. 아이고. 와. 저는 이런 거 무서워서 못해요. 나도 무서워서 못하. 약간 그 땅하고 가까운 거는 탈 수 있는데 야. 나 목숨이 한 개 더 있으면 나 탈 텐데. 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무서워서 못하겠던데. 이거 짚라인 옛날에 과면서 한번 타봤는데 그것도 무서운데 야 이거는 어떻게 타? 이거 저기 진짜 준비해주는 사람이 실수 한 번만 하면 그냥 가시는 거잖아요. 올로 가는 거죠. 야 이거는 뭐 강이 아니네요. 근데 밑에 이쪽으로 못 갈 텐데 박과장. 왜요? 강 건너가지 못하잖아요. 아니 그냥 아 상추님이다 상추님. 그냥 여기 강 원래 강이어야 되는데 풀이 많아가지고. 여기 영상도 한 번씩 봐요. 무슨 스팀 과제 있네. 근데
더 이상 볼건 없다. 더 이상 볼건 없다. 이쪽은 못 가지? 근데 여긴 사진 찍을 때가 그렇게 있지가 않구나. 여기서 사진 찍어야 되겠다. 응?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네. 내 줄에 맞춰요. 내 줄에 맞추면 돼. 짐란이 어디야? 어디가 시작이야? 아, 여기가 시작이네. 와, 여기서 오, 가신다. 따라가자. 따라가자. 어떻게 이거 사야 돼요? 뭘 사요? 아니, 사는 거예요, 진짜. 그냥 내 옆에 서요. 여기가 종착지구나. 내 옆에 수평으로 쓰면 되지. 지금 여기 스파이 한 명 꼈는데, 스파이? 스파이가 누구예요? 금오고서 한 마리 꼈는데요. 이렇다니까 말이야. 그래요. 만성형님. 오늘 컨보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기 있어가 여기 차가 있어가지고 해야 되지. 아, 그냥 상추님 뒤로 붙으면 돼요. 차랑 살짝 닿으면 돼. 네. 희망찬 하루님 반갑습니다. 황택버스님 옆으로 쓰시면 되겠다. 희망찬 하루님이 황택버스님 옆으로 쓰시면 되겠다. 짐라인이 어디 있어요? 아, 네. 아, 참 얘기했잖냐 아까. 그 자유시점으로 보면은 저기 그 집 라인 프랭카드 써진 데 따라가면 저기 있어요. 아. 오. 애들 소리까지 들려. 소리 지른다, 애들. 소리도 들린다고? 보세요. 예. 네. 아, 아하, 그러네. 비명소리잖아요, 비명소리. 되게 이런 거 비명 잘해놨네. 어, 이분은 소리는 안 지르고. 야, 이거 소리, 야. 이 어린이들 내려갈 때 소리 지르네. 소리 지르네, 소리. 소리 지르는 게 약간 코로나. 이런 소리. 네. 아, 왜 이 채널? 아, 잠깐만. 아, 여기도 사진 찍는 게 있으니까 또 사진도 다 찍고. 그럼요. 왜요? 내가 못 가가지고 얘 좀 밀어주려고.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없는 것 같은데? 경기광역버스님 아직 못 오고 있구나. 좀만 우리 기다려요. 이게 뭐지? 경기광역버스님 여기 있고, 비엘로 폴레를 지나서 비행기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갈지를 하나도 안 정했기 때문에
어디 가나요, 이제? 기다려봐요. 크라구이의 바츠 갑니다. 크라 어디요? 크라. 어? 아, 여긴 버스 정류장이 아니네. 가짜님이래요. 에이. 희망찬 하루님 가짜님. 아, 그래요? 크라구의 바츠 저기 어디 찍으면 되죠? 하고지? 아니야, 버스 정류장 어디 또 있어요? 평택버스님 어디 있어요? 버스 정류장이? 발칸에서? 잘 알텐데? 니시에 있나? 니시? 어디 있었는데? 어, 소피아에 있어요, 소피아. 소피아? 네, 소피아. 소피아가 어디 있어요? 고쳤어. 니시 옆에. 그래, 소피아로 갑시다. 소피아로 출발! 하세요. 그래서 지금 다 왔어요, 이제? 다 왔네. 경기 광역버스님 이제 왔네. 이제 왔네. 기다려! 움직이지 마! 경기 광역버스님 줄 서고 사진 찍고 가야지. 어, 이제 가짜님 이제 들어왔네, 디스코드. 가짜 마이크 열어드리겠습니다. 또 누구 들어오신 분 계신가? 오케이. 그래요, 조정우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상수님하고 우리 민건이 저기 중마고우 해요. 뭐야? 뭐해 지금? 더맨더머 해요? 더맨더머? 아는 거예요, 뭐. 바보 삼총사예요? 아, 저 바보야 왜? 아니, 저는 왜 자기도 앞으로 갔잖아. 아, 저는 여기 두고 가시길래 저는 아, 뒤로 오면 바보 아니고. 바보 아니네. 바보 아니네. 저 살분이 바보 멍청이. 자, 앞에 컴퓨터 오는 거 보고 가셔야죠, 보고. 저 버스 커플 바보 멍청이. 재밌어? 아니요. 자기 혼자 시험 잘 봐가지고 기분 좋아서 그래요. 자, 우리 어디로 가는지 저기 소피아로 간대, 소피아. 소피아 가짜님 소피아로 가요. 운전할 준비하세요. 아하, 그 저기요 선생님. 그, 감사합니다. 나 왜 클락션이 안 울리지? 안 해놨나? 네네, 소피아 찍으시면 되고. 아야,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짚라인 재밌네. 나중에 로딩화면 나올 때 딱 우리 여기 왔던 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드리프트. 와우. 아이구야. 맞절했네요, 맞절. 아유, 데미지 75야? 야, 이거. 야, 이거 정규소 한번 가셔야 되겠는데. 야. 정규소 가면 BL로 플레이로 가셔야 돼. 그쪽으로 가면 이득이네. 난 근데 그냥 또 공짜로 그쪽으로 넘어가면 너무 다른 분들이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전 적절할 때. 저기 후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데미지 85%. 네네, 먼저 가실 분 가시고.
아, 또 구내염이 생겨서 진짜 병원 가고 싶다, 진짜. 구내염 진짜, 아, 미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구내염이 동시에 세 개가 생겨요? 도대체 아니 구내염이 세 개가 생길 건뭘 도대체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막막 살도 막다 같이 막다 씹어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대단합니다. 난 지금 여기 하나 생겨서 지금 아 지금 죽겠는데 구내염. 아 오늘은 스티커 붙이고 자야 되겠어. 구내염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 일본 가면은 꼭 사오는 거 있는데 그 한국에도 팔아요. 근데 한국 거는 조금 안 나. 아야. 오오오오오오. 뭐야. 아니야, 스티커가 직방이야, 스티커. 일본산 거요? 상추님 어떻게 된 거예요, 방금? 방금 뭐한 거야? 상추님이 시점 이동한 거예요? 왜 그랬어? 상추님 시점 이동하면 퇴장이에요. 시점 이동했죠? 다리가 한개 있어요? 난 다리가 두개 있는데? 쟤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아니, 내 앞에 상추님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시점 이동 쓴거 아니야? 아니, 렉인가? 그래? 렉인 거 같기도 하고, 좀 그랬어, 하여튼. 근데 다리가 한개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다리 모르겠어요. 다리는 두개 있으면 좋겠는데. 자자 이쪽으로 가보자. 이건 뭐야? 오 여긴 뭐야? 진입 금지라고 돼 있는데. 아 여기 다리 여기 말한 거구나. 상진님 다리 한개 있다는 게 여기 말한 거구나. 다리 두개 있어야지. 야 차가 이제 말썽이다 이제. 여기서 후송 가자. 여기서 후송 가자. 견인 서비스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설정합니다. 견인 서비스까지 못하게 하면 야 그냥 하라는 거야 견인 그냥 그거야 바로. 서비스까지 못하게 하면 안 되지. 브레이크 밟으면 퇴장입니다. 브레이크 밟으면. 그러면 안 되지. 브레이크 밟으면 퇴장이라고요? 그러면 저는 진작 퇴장 당했어야 됐는데 아까 주차할 때다 퇴장 당했어야 됐는데 예. 자, 희망찬 하루님도 야, 인마. 네. 사장님 자, 쓰십니까? 고스트 지역이 아니니까요. 방금 차를 고쳤잖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좌회전할 준비하세요. 또 채팅 작동. 상추님. 우회전하세요. 다리가 아니 왜? 형수님 또 왜? 그냥 평택버스님 뭐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응. 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뭐 물어보는 거야. 그쵸? 상추님 조심해요. 딱 지금 저 경계선 위에 올라갔어요. 지금 상추님이 올라갔어. 지금 경계선에. 지금 퇴장 경계선에 딱 올라갔어요, 지금. 그렇게 들어오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렉이 심해서, 평택버스님이 렉이 심해서,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은 안 쓰는 게 낫겠죠?
렉심한 사람이 같이 하면서 그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라고 말하면은 그러면 나는 내가 안 좋은 사람은 그냥 퇴장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어쩔 수가 없으니까 미안하다고 해야지. 렉이 심한 게 누구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 때문에 잘못했으면 사고가 났으면은 렉 때문에 사고 났으면 상대방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뭐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런 말은 퇴장감이죠. 퇴장감. 그러니까 그쵸. 죄송하다고 쓰긴 했죠. 그러니까 퇴장을 안 당했지. 딱저 얘기만 썼으면 퇴장 당했어. 저 얘기만 썼으면 퇴장 당했어. 근데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썼기 때문에. 에이, 여기 또 멈췄어. 에이. 근데 다들 어딨지? 제가 산 동 거 같은데. 광역버스님이 앞으로 가시고 나머지 분들도 다 오셔요. 뭐야? 트래픽이 TMP 왜 거기처럼 막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예예 예,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 그래. 이벤트 기간. 예예 예. 지금 TMP 이벤트 기간이라서 방금 글을 잘못 본거 같은데 불법입니다라고 본거 같은데 통과시키네요. 지금 FC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FC 뭐 온라인 저 TMP. 혼을 FC 24를 한번 하고 나니까 혼이 지금 얼얼해가지고. FC 온라인 한번 해보실래요? 그거는 무료인데. FC 온라인이 무료예요? 네, 무료예요. 넥슨 게임. 아니야. 그냥 EA 거 할래요. 있어요, 그것도. 그 얼티메이트 공짜 버전이에요. 그거 쿠폰 잘만 쓰면은 좋은 선수들 영입할 수 있어가지고. 모르겠어 지금.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야 돼. 내가 계속 코인을 계속 모아야 되는 거죠? FC 온라인. FC24는. 네, 그거는 계속 모으셔서 이제 카드깡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내가 이기면 코인을 많이 얻을 거 아니에요? 난 수비수만 좋으면 돼. 수비수만. 난 수비수만 좋으면 돼. 아니 무슨 게임을 그런다고 저기 모르는 사람 만나서 막 이기고 막 그러면은 재밌나? 재밌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아. 3천만 원 쓰고 모르는 사람 그렇게 이기면 재밌을 것 같긴 하다. 근데 나 만나면 그렇게 쉽지 않을걸? 6대4인데 야, 나 오늘 처음 하는데 내가 완전 에이스 잘하시는 분을 그 사람도 돈 많이 썼을까? 그 사람을 내가 6대4로 내가 따라갔으면 이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아이고, 딩동댕 하려 그랬는데, 딩동댕 하려 그랬는데, 워낙에 박과장 이 저기 탈락하는 말 많이 해가지고 자동으로 그냥 올라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드리는 순간 상추님 달리는 평범님 뒤에 오시고. 이거 오늘 TMP 못하겠는데요, 이거? 왜요? 거리가 좀꽤 되는데요? 그래요? 너가 골랐잖아요. 저기 소피아 골랐잖아. 소피아까지 언제 가요? 이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430km인데 지금 368km예요. 내가 그러니까 크라 구의 밭으로 내가 가자 그랬잖아. 근데 버스 정류소 찾으신다면서요? 그러면은 경로를 살짝 바꿔가지고. 우리 저기 베오그라드 가본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저기 가보질 않아가지고 한번 가볼까? 베오그라드? 베오그라드? 여기
한번 스친 거 같긴 해. 한번 스쳐서 갔다 온거 같긴 하지만. 그럼 어디 찍나요? 여기 사진 찍는 데. 그래요 그래요, 에오그라도 거기 사진 찍는 데 찍어요. 아 이게 좀 와이퍼 이거 아직도 수정이 안 됐네. 빗물이 안 없어지는데? 유니버스는 됐었대. 그래요? 그랜버드는 아직 안 됐다. 이거 호철님 깜빡하신 거 같아. 깜빡하신 게 아니라 이게 수정이 아예 불가능하대. 아 그래? 제가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잘 보이는데 뭐. 웬만을 가지고 지금. 아니야. 데오드란트로 갑니다. 데오드란트. 데오드란트로 가시면 되겠어요. 경기광역버스님, 가짜님, 경기광역버스님. 왜 또 가짜님이 사고를 유발하고 갔어? 그래요. 가짜님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가짜님 얘기도 들어봅시다. 가짜님 어떻게 합니까? 가짜님 어떻게 합니까? 죄송 합인다? 아니 죄송 합인다? 합인다? 죄송 합디다도 아니고 합인다? 아 진짜로 합인다라는 말을 써요 요즘에? 아 진짜로 그래요? 애들이 요즘에? 난 처음 듣는 얘긴데. 저희 애들도 막 카톡 할 때 아 이거 실수했어요 죄송 합인다 막. 아 그래요? 왜 저기 가짜니 왜 저기 그거는 초등학교 말이래요. 죄송 합인다는 난 처음 듣는데. 난 그냥 오타인 줄 알았는데. 오타죠 오타. 일부러 그렇게 쓴 거 아니죠 가짜님? 오타래 오타. 오타래. 박과장 좀 잠자코 있어요. 오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박과장이 얘기해서 거 막 불난 집에 막 석유통을 던지고 있어. 자꾸 그러면 내가 저 구내염 하나 더 만들어준다. 구내염 4개. 오타일 수도 있지. 나도 뭐 채팅, 게임하면서 채팅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기 사진 찍는 데가 있는데? 뭐지? 한번. 아야. 이런 씨. 뭐가 있나 한번 보게. 축구장? 오! 이거 박과장 보면 되게 좋아하겠다. 박과장 이거 봤어요? 여기 축구장 봤어요? 네 방송 봐봐. 여기 축구장이 이렇게 있는데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여길 그냥 지나갔어? 예헤이. 상추님 여기 지금 지나가고 있고. 여기 봐봐요. 여기 바로 옆에 축구장 여기 큰 데 있어. 근데 이거는 저기 축구 전용 경기장이 아니라 지금 88 올림픽 주경기장이라서 저거는 축구 보기가 굉장히 거시기하다. 저런 데서 축구를 봤는데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사람들이 너무 작아. 축구는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봐야 돼. 그리고 지금 11시네. 11시. 저기로 가요. 박과장 따라가요. 다 박과장 따라가.
여러분 전부 다 박과장 따라가십시오. 소피아 가지 마시고, 소피아 가다가는 우리 바로 이거 끝내고 바로 컴퓨터 끄고 바로 자야 돼서, 취침해야 돼서 데오드란트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버스가 좀 속도를 내면은 나도 좀 이게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우와. 에어 브레이크랑 막 이런 거다 써야 돼. 근데 뭐 카카오 택시보다는 낫잖아? 카카오 택시는 진짜 힘들지. 자, 발칸을 그랜버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야야야야. 호철님 사이트는 영상 자세히 보기에 없겠구나. 내가 안 넣어놨다. 아야, 왜 이렇게 누가 날 때리지? 내가 그냥 긁은 거구나. 제 라이브 했던 거, 버스 라이브 했던 거 보시면은 호철님 주소가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 주소. 거기서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트럭도 준비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거 있던데. 언제 나올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이제 너무 덥다. 이제 여름이 왔어. 여름이 왔어. 상추님은 또 정비소 또 갔구만. 잠깐만, 왜 다들 어디 가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박과장만 딴 데로 가고 있는데? 상추님 이리 와요. 상추님 이리 와. 우리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안 오면 좀 얘기를 해줘야죠. 너무 혼자만 달렸어. 근데 상추님은 아마 간게 아니라 아마 저쪽으로 후성이 가서 그렇게 간것 같아요.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서 박과장 있는 데 쪽으로 올라갈게요. 아, 이게 집들이 이쁘다. 아, 이런 데서 살고 싶다. 너무 우리나라는 아파트만 너무 쳐주고, 그쵸? 빌라들은 너무 따닥따닥 다 붙어 있어. 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인지 좀또 궁금하긴 해요. 20몇 층, 30몇 층. 뭐, 회사가 높은 데 있어서 뭐, 높은 건 어떤지는 아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는데, 거기서 자는 거가. 왠지 불안하지 않나? 불날까봐. 그래요? 박과장도 좀 불안불안해요?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일단 별로 안 봤는데 그 고층 아파트는 그 불이 났을 때에 몇 층에서 뭐, 그, 뭐, 뭐지? 한 15층에서 뭐 대기한다 뭐 그런 거 없나요? 그거 그냥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관리사무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뭐 관심이 없구만 이거. 제 집이 아니니까 그거. 예요. 저기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잘 아실 거예요. 아니, 근데 집에 소화전 대빵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 아, 소화기? 근데 저거 비상구 쪽에 있는 거 같은데 왜 우리 집에 있지? 하나 따로 사셨나 보죠? 이상하다.
저거 비슷한 것 좀 우리 집에도 우리 집에도 하나 있어요. 소화기도 있고 탈출용 로프도 있고 다 그래요. 로프는 로프. 나는 로프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20몇 층에서 1층으로 로프 타고 내려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위험한 거는 내가 아래로 내려가다가 아니면 위로 올라가다가 그 가스를 먹고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아래층으로 이동하는, 아래층으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로프죠. 아래층엔 허락을 받지 않은 무허가 로프. 아래층으로 뛰어 들어가는. 일단 미션 임파서블도 아니고 어떻게 27층에서 1층까지 내 그러니까 자고 있는 우리 방, 우리 집 문이 그쪽에서 불이 났을 때는 문 열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로 아래층으로 대피하자고 로프를 산 거예요. 줄을 타고 1층까지 내려가면 언제 내려가 그거. 내려가다 힘들어서 죽겠다. 다들 언제 오시나. 그게 되게 안 오시는데. 자, 데오드란트 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팀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오늘 TMP 하면 좀 무리가 있겠는데? 이거 끝나고 잠깐. 글쎄 모르겠어. 11시 10분. 잠깐 맛만 보지 뭐. 맛만 보지 뭐. 5분 안에 네. 뭐가 가능해요? 5분 안에 포착해 빨리 가시죠. 지금 유로트럭이요? 네, 저. 아니 뭐 우리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까지 다 와서 사진도 같이 찍고 다 해야지. 미니다 미니. 노란색 미니. 그 정비하시는 분 보니까 미니 오면은 되게 막 한숨 쉬시던데. 차가 뭐랄까, 그냥 우리나라는 차가 작으면 뭔가 많이 뭘 뺏겠지, 허술하겠지 이렇게 되는데 미니는 꽉 차 있어 그 안이. 아니 꽉 차 있어서 그 충돌 안전성도 되게 높고. 만두 느낌. 속이 꽉 차 있어가지고 정비하는 거 되게 짜증내 하시더라고요. 이게 핸드폰 것처럼 아이폰도 분해해 보면은 막 이것저것 막 우리 핸드폰들 막 잔뜩 다 들어있잖아요. 거의 미니가 그런 식이야. 엔진 룸 열어보면 막 따닥따닥 다 붙어있어. 고질병도 많고. 고질병이 어딨어? 뭐 그런 게 어딨어? 고질병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다는 게 좀 웃기다고. 중고차 살 때 조금 그렇게 좀 걸리는. 그러니까 뭐 엔진 오일을 먹어요. 엔진 오일 누수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웃겨. 그렇게 안 만들어야지. 신기한 게 또 그 거기 성능 기록부에 그 누수 고치돼 있는 거다 AS가 안 되고 고지가 안 돼 있는 거는 수리가 가능하다고 막 생각한 거. 그럼 그건 맞는 얘기 같은데? 아 그래요? 원래 그래요? 진짜 몰라서 그래요. 차를 중고차 살 때 그렇게 써 있으면은 누수된 걸 알고 샀으니까 당연히 보증을 안 해주고. 네. 그게 안 써져 있으면은 속아서 산 거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쳐줘야겠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고장난 물건을 샀다 그래서 에이 재수 없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원활하게 그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고장났다 뭐 그냥 아이 죄송합니다 하고 넘길 일이 아니야. 그런 거 전자제품 살 때도 중고로 뭐 막 풀수 막 응? 뭐 뭐가 안 되는데 그냥 뭐 대충 팔고 그러면 나중에 다 이렇게 다 경찰서에서 연락 옵니다. 오 여기다 우회전이다. 길이 조금 빡세네. 아 이게 바로 앞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데우드란트 요 위쪽으로 올라가네.
조금만 기다렸다가 저기 만나서 갑시다. 박과장 좀만 기다려봐. 네, 탈 데가 없는데요? 아니 대충 서. 아, 여기 그 인도 침범이라고. 아 인도 침범해. 알겠어. 다 같이 가야지. 아야. 지금 프리덤 서버에는 528번 계신. 별로 없네 사람. 네, 1서버가 가장 많아. 야, 1서버 CD게임. 프리롬 서버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1서버가 더 많네. 경기관역 버스님 저기 오셨다. 야간 운전하고 있습니다. 야간 운전. 그래도 CD기는 좀 늦었는데요. 프리롬 서버도에도 그 CD끼리 있지 않아요? 네, 다 있어. 근데 여기로 CD끼리 가면은 야와. 가기 전에 죽을 걸? 맞아요. 거기가 아까 가려고 시도해봤는데 길이 꽉 막혔더라고요. 그. 상춘이 왜 여기 또 이렇게 됐대? 막힌. 상춘이 왜 또 이렇게 됐어? 정비소 타야겠네. 정비소 타야 정비소. 상추님 정비소 타요. 안 됩니다. 정비소 타십시오. 네네. 왜냐면은 그 정비소가 가까이 있거든. 랭글러에게 예외는 없다. FC18 때 빼고. 왜 FC24도 예외는 없지? 왜? 패드 안 되면 못 하잖아. 그건 어쩔 수 없이 패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리고 그 그거밖에 없다. 아, 나의 그 내가 그 처음 만난 사람을 이겼어야 되는데. 아. 계속 생각나. 계속 생각나. 게임기 말고. 만석고 폭격님 왜 내가 뭐가 사고 원인이야? 나같이 이렇게 클린하게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클린? 굉장히 깨끗하죠. 물음표? 방송 다시 보기 봐야 되겠구만. 아 내가 걔를 이겼어야 되는데. 아쉬워라. FC 집안은 전혀 클린하지 못했던 것 같아. 다음에 내가 그 코인 모아가지고 괜찮은 친구 내가 또 하나 살 때 내가 그때 한번 또 방송해야겠다. 손흥민을 샀습니다. 황택버스님 FC 집안 한번 하시죠. 김치 말고. 그래요? 상추님 차 고치고 왔구나. 잘했어요. 내일 프리룸 서버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1서버에서 하나요? 내일? 당연히 1서버겠죠? 내일 프리룸 서버에서 하다가 서버 1로 넘어올 것 같은데? 프리룸 서버는 해봐야지. 그래도 프리룸 서버에서 처음 일은 그냥 일을 하고 두 번째 일을 프리룸 서버에서 해야겠다. 근데 프리롬 서버에서 일하는 게 의미가 있나? 있죠. 역주행 하다가 사건 들이면 아 근데 없긴 하겠다. 역주행으로 가도 되잖아. 우리 지금 이벤트 하니까 역주행으로 가도 일 끝내도 되잖아. 막 도로에서 막
CD게일에서 막 역주행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아예 CD게일 가면은 아예 운행을 뭐, 그날은 접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프리덤 서버는 가봤자 베를린이나 뭐 이렇게 독일 이런 데 가겠죠. 어떻게 CD길 가? 막 그때는 그러면은 그 프리덤 서버에서는 막 사람들 조직이 허용입니까? 뭐 내 법보다 더 위는 트럭커스 MP 법이니까요. 트럭커스 MP에서 그렇게 하면 뭐 하는 거지 뭐. 지지구 받고 뭐 하고. 오늘 내일 좀 제발 트롤들 좀 왔으면 좋겠다. 아예 조져버릴게. 할 때. 어 여기 바꿔장 있네. 아, 내 걸려요 지금. 남도 한 바퀴. 뭐가 계속 뒤에서 뭔가 되게 반짝반짝 거리는데. 링글러 링글러. 매너. 매너 라이트는 매너 라이트. 매너 라이트가 아니고 되게 깜빡깜빡깜빡깜빡. 졸리실까봐. 졸리실까봐. 안 졸려요 사장. 어 가짜님 튕겼다. 내 뒤에도 되게 밝은데? 경기관역 버스님이 라이트를 켜셔서. 자, 우와 열차 지나간다. 열차가 지나가? 오. 옆에 옆에. 어 그러네 그러네. 봤어 봤어. 너무 밝아요. 누가 깜빡깜빡거려요. 누가 계속. 나도 당하고 있어. 나도 당하고 있어. 나도. 여기 오늘 프리롬 서버 규칙 안 되나요? 여기가 프리롬 서버다. 오케이 이거 함. 좋아. 영광이면 좋아. 맥글레이 먼저 가시고요. 저희 1대1 할 게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갈게요. 잠깐 아니에요. 또 저기. 정신줄 났어요 지금. 예 예. 루비콘에 쉽게 같이 합시다로 지금 잘못 알고 있었죠. 오 경기관역 버스님. 오 조심해요 경기관역 버스님. 과객하게 저기 무리해서 가다가 퇴장당해요. 되게 반짝반짝 거린다 이거. 어 너무 그러지 마요. 아 제가 잘못했어요. 거의 다 왔다. 너무 반짝반짝. 감사합니다. 거의 다 왔어. 여기서 좌회전 보시면은 데오드란트 여기서 저기 사진 찍는 데가 또 있어요. 오늘 사진도 찍고 영상도 많이 보고 좋네. 여긴 뭘까? 건물들도 다 이뻐. 안 보이는데. 아야. 상추님이 뭘 본 것 같은데 왜 날 박았어? 상추님 여기서 뭐예요? 버스 여기 버스 보고 있네. 버스 아 여기구나. 아 뭐야 이거 아야 아 여기 못 세우네. 아 뭐야 뭐가 지나갔는데. 여긴 그 영국역이라서 그래. 영국 진짜. 아이 깜짝 놀랐네. 어딨지? 사진 찍는 데 어딨지? 여기 있는데. 잠깐만 경기관역구 지금 뒤로 좀 가봐. 나 차를 빼야 돼. 차 빼게. 오케이. 아야. 얘도 있네. 아야. 이쪽으로 와봐. 여기 사진 찍는 데가 있어. 무섭게 생겼네. 뭐 영상 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그냥 세워놓은 건데.
근데 왜 사진 찍는 데가 없지? 사진 그게 안 떠난. 이상하다. 오류인가 봐, 오류. 여기서 찍는 거. 오류인가 봐. 카메라 글씨가 안 뜨네. 아, 좀 크게 확대해서 해야 돼. 크게. 베오그라드 내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원래 기본 화면이 이거잖아요. 좀더 넓게 봐야 돼. 아, 넓게. 베오그라드 아, 봐봐. 와,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 되게 뾰족뾰족하게 생겼네. 맥글레님 빡쳤어. 얼굴 저기는 얼마일까 궁금하다. 얼굴 그래서 우리 사진 찍을 데가 어디 없을까? 괜찮은 데가? 없다. 봅시다. 여기 클럽이네, 클럽. 뭔가 반짝반짝거리. 아야야야야. 출발 시간 되었어요. 박과장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우리 샷. 아니다, 왜? 앞으로 가지 말고. 아이, 하여튼 어디로 가봐. 어디로지 가봐. 어디로지 빨리 가봐. 막혔어, 막혔어. 뭐야, 여기 뭐야, 둘이 어우, 부닥친다. 둘이 부닥친다. 둘이 부닥친다. 에이, 프리롬 서버다, 에헤. 아, 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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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여기. 에헤, 이거 뭐야, 이거. 샌드위치다, 샌드위치. 에헤, 프리롬 서버. 프리롬 서버. 야, 이거 레이싱이다, 레이싱. 버스 레이싱. 여기로 가면은 뭐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요? 평택버스면 여기로 가면 뭐가 없어. 와, 갑자기 브레이크. 왜? 왜 일로 왔어? 평택버스는 또 어디 갔어, 갑자기? 사라지죠. 렉인가 봐. 틀렸다. 이것도 렉이야? 네. 지금 화면 희한하네. 회사가 안 보여. 희한하네. 레이싱도 안 찍혀. 그냥 정비소 탑시다, 여기서. 정비소가 정비소가 없네, 여기. 네 아까 있어요. 전에 거기, 오그라드 아까 있어요. 전에 거기로 가네, 정비소. 네. 한참 전으로 가네. 저 에이. 찍는데? 찾는데? 그래, 정비소 타요. 정비소 타가지고 마무리 합시다. 정비소 타가지고. F-16다. 재설정합니다. F-16다.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도 F-16 없나요? 자, 여기서 여기 고스트 안 돼요. 터진다. 여기 노고스트. 여기 아, 옆에 이거 물음표는 뭐예요? 물음표는 그거잖아요. 그 인력 그거. 인력소? 여기 이렇게 세우시죠, 여기. 그럽시다. 아야. 나가지 말고 여기서 찍어요. 앞에 200호도 옆에 있네, 200호. 아야야야. 이게 되게 구현이 잘돼 있더라고요. 이거 사이드 미러도 움직여. 사이드 미러가 움직여요? 네, 지금 하고. 진짜? 움직이네? 그럼 뭐 누르면 그렇게 돼요? 그거 그 설정하신 그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보세요. 스페이스바. 그 운전석 왼쪽에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니까 스페이스바예요? 저는 스페이스바로 설정해놨어요. 뭘 믿고 나한테 스페이스바를 누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각자 다 누르는 게 다르는데 이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난 안 되지. 뭐 어떤 기능인데 저게?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뭐? 아 사이드 미러네 그. 뭐 사이드 미러 뭐? 핸드 브레이크? 예. 주차 브레이크. 아 이거. 이거. 말이 없다. 에헤이 진짜. 나 왜 문이 안 열리지? 시동을 켜셔야지. 아, 창문 열기잖아요. 맨날 까먹어. 문 열리죠 이렇게. 경기권역 보스님 뭐 한대? 아, 저 사진 좀 찍읍시다 선생. 사진 찍긴 걸렀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찍긴 글렀다. 수고하셨어요. 평택버스님 들어오고 있대. 경기권역버스님 왔다갔다 해. 지금 계속 없어졌다가 나타났다 없어졌다가 나타났다 그래. 언능 들어와요. 저는 여기까지. 200호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럴 때 아니면 갈 일이 없거든요. 어, 빨리 사진 찍어요. 어서 사진을 찍으시오. FC24 오늘 제목을 FC24와 유로트럭. 그냥 FC24인데요 제목이. 그러니까. 유튜브 제목이. 그러니까 유로트럭이라고 적어놔야 되겠다. 유로트럭 깜짝 방송.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왜 가짜님은 왜 말을 오늘 한 번도 안 했대? 경기관역버스님 사진 찍으셨죠? 마무리합니다. 깜짝이라고 적었잖아. 뭘 또 깜빵방송이라고 적었어 내가. 깜빵방송도 재밌는데? 오케이. 예예 박치기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돼요. 끝났는데 뭐. 깜빵방송. 그래요. FC24 한 게임 더 해도 되고. 24 하시죠. 네네. 경기권역 버스님 어디 또 가신다. 아 나 200호만 갔다 갈게. 200호만 지금 안 가면 저 갈 일이 없어. 200호를 아야야야. 박과장 TV 소리. 가능하면 유턴 하세요. 우회전할 준비하세요. 200호 매장이 있네. 뭐 상관없어. 새로운 경로를 찾을 거야. 오케이. 영업 시간이 아니래죠? 아야야야야야. 승객들 깜짝 놀랐겠다. 오오오. 야 이게 렉이 상당하네. 평택버스니. 오우 렉. 오오오. 랭글러 렉. 렉이 좀 있어요 렉이.
이거 밀리는 거 뭐 슈퍼맨이야? 렉 아니지? 렉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더라. 들이받으러 온다. 들이받으러 온다. 에이, 약했어.